부장난 농원 무풍입니다. 다들 잘 계셨죠? 또 한 주 동안 제가 약속한 것처럼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그 영상 영, 그, 녹, 그 생방을 안 하고 녹화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분양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개 한 개 판매를 하는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하나는 꽃들 그 들고 나온 거는 꽃자랑 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는데 요거는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판매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네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못 하는데 요 아이가 저희 집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피는 꽃인데 요 아이들 행제자들은 꽃들이 다 피었었습니다. 요 분에 심어진 것들은 처음에 피었는데 요 아이가 네임이 없어요. 네임이 사천 매장에 있을 때 네임을 분실을 다 했는데 아마 뭐 어떤 분이 빼갔겠죠. 이래가지고 그 요 저 빼가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요 꽃이 요필때 이제 페롤라 세미알바로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점차 요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나가는 아이라 가지고 점차 이래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내일쯤 되면은 아마 화형이 제대로 반듯하게 펴질 거예요. 요게 잎 자체가 이렇게 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면은 꽃이 정말 예쁘겠죠, 그죠? 여기도 이래 쳐다보면 가운데 약간 해가지고 양쪽 그 가 쪽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이게 실증 나지 않고 처음에 세미알바로 피다가 지금 5일차 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물이 조금씩 해가지고 되는데 꽃 크기는 약 14cm 한 송이 피어서 조금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요 아이가 그 한 송이 피어서 조금 꽃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거의 평균 한 13cm 정도 두 송이 달아도 벌브 상태가 좋아가지고 두 송이로 피는데 앞으로 저희 부양란에 이거보다 더 좋은 명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 겁니다. 피고 이제 지금 요런 거는 금액적으로 나중에 분축을 했을 때 상당한 고가겠죠. 이름이 없어도 고가예요. 네임이 없어도 네임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요 꽃이 피었으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저장했던 걸 네임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요걸 이제 분축 판매를 안 하고 요 일단은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생을 해야 됩니다. 실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했으면 요거는 올해는 실생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래 가지고 봄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판매하는 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꽃이 완전한 정형화로 피던 애인데 티포 루이즈 카스트로 하고 티포 마르키오 실베이라 하고 실베이라 꽃이 부모가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이게 정형화로 반듯하게 이렇게 피는 거예요. 피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진짜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시회 때 여기에 나중에 요거 꽃 사진이 메인이 올라갈 거예요. 전시회 때 요거 이게 출품해가지고 들어갔던 우리 부양에서 직접 꽃들 피웠던 거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요 품종이 정말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꽃도 이게 발브도 한번 제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발브, 여섯 발브, 일곱 발브에서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에 꽃이 그죠? 잎 여기에 보시면은 잎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장에서 이렇게 오늘 상품 들고 나오면은 이게 조금 싹 깨끗하게 했습니까? 닦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판매 가격은 여기에 보시면은 25만원이에요. 1번 25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셀룰레아 도나빌마 옛날에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토시 해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얘가 도나빌마를 가지고 왔을 때 셀룰 진짜 꽃이 정말 좋은 꽃이었었어요. 사토시 이게 본 라벨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라 가지고 이 가격대가 거의 보통 보면 그때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 가격을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을 시켜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15만 원 선에서 나가는데 발브가 보시면은 한 발브 여기에 조그만한 발브 꽃이 피다 나면 요 발브도 나중에 여기서 절단을 하시면 여기서 있으면 신화가 새 신화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5발브로 그 한 발브고 0.5발브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발브. 아직까지 요 아이는 꽃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받으시면은 물을 한 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꽃대가 밀리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발브 수는 다섯 발브. 요 가격은 여기에 보시면은 15만 원이에요. 15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참조 잘 하시고 이거는 2번입니다. 2번 요는 티포 그 티포 선호에 여기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날개님이 이래가지고 그 날개님도 이거 구매해 가지고 모든 분들 해가지고 우리 저기에 목부작을 해가지고 꽃이 아주 우람하게 폈던 그 아이예요. 그 아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명화로 볼 수가 있는 거. 여기에 약간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꽃 올라갈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거 이제 저것도 이것도 뭐 진한 티뿐 아니고 꽃이 완전히 정형화 둥근 화형성으로 거의 딱 반듯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난해에 분축을 해가지고 전지는 하나 둘, 발버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한 꽃대가 물었던 그 발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5발버 가격은 여기에 보시면은 20만 원이에요. 3번입니다. 3번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거 3번이고 또 이제 4번 제가 소개시키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전시회 때 있습니까? 요거 날개님이 이제 분쪽도 받아 가시고 우리 여기에 전시회 때 목부에 그 팽판에 이제 해 가지고 왔던 거 오늘 저쪽에 대구분에서 오신 분도 욕을 분촉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분촉을 많이 많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처음에 올 때 사토시 올 때 여기에 발버 두 개가 보이죠. 요때 제가 이제 수입을 한 거예요. 꽃들 확인을 하고 제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버 수는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발버, 꽃대가 하나, 둘, 세 발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발브 수가 번식용으로 해가 큰 대주로 갈 수 있는 기대 품종이에요. 전지는 하나 두 개 곧 지금 여기에 받으셔 가지고 물 한번 주면은 아 밑에가 지금 꽃을 그 형성해 가지고 꽃으로 이제 돌아가는 아이예요. 여기에 살짝 터졌는데 물을 한번 더 받으셔 가지고 한번 더 이래 가지고 주면은 바로 꽃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진이 또 하나 더 신화가 있고 이거는 새 신화는 내년에 한 3-4월에 하면 또 꽃들 한번 더 피우고 두 분 아마 꽃들 피울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은 여기에 보시면 20만 원 저렴하거나 나갔습니다. 이게 전진이 두 개인데 어디에 보면은 이래 사토시 나베를 달고 가지고 심포를 보니까 두 발버 잘라 가지고 그 두 발버 잘라 가지고 18만 원에 파는데 제가 그 여기서 잠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 여기 4번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고 아 여기서 잠깐 여기 이제 사토시가 이렇게 사토시 이 그 요거 이제 그 인쇄된 사토시 그 나벨이고 요거는 부양 나벨이에요. 부양 라벨에 두 개 이제 부양해서 모든 걸 이제 그걸 하고 이제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토시 라벨은 한 개 왔는데 이 사토시한테 이래가지고 사토시 이제 그때 진피를 받아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향간에 요즘 이게 요걸 잠깐 잘라가지고 분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미지를 그릴 써가지고 있습니까? 라벨도 없이 그냥 써서 나가는 거는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겠죠. 뭐 꼭 아니다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불확실한 건 아니십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이게 부산 화성난농원하고 저희 부양해하고 저쪽에 시냇물도 이런 거 이 나벨이 나갑니다. 이 나벨이 아니면은 거의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조작해가지고 이게 잘라가지고 무분별하게 잘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책임 어떤 보상 소지도 없는 거고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그렇게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거는 조엘다 실웨이라고 플라메와 주셀린. 요거는 그냥 플라메어는 그렇게 정확하게 확 뛰어나게는 들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발버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게 하나, 발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하나, 열두 개입니다. 열두 밸브에서 전진이 두 개예요. 전진. 그죠? 여기 전진이고, 여기 전진이에요. 전진이고, 전진이 두 개라가지고, 크게 키우시는 분은 되고, 요번에 꽃 보고 나서 두 개로 갈라셔도 돼요. 갈으셔도 되고, 갈으셔도 되고, 예, 요것도 큰 분에 저희도 옮긴 한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큰 분으로 옮기시는 분도 아니십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죠? 이런 것도 이게 두 밟으니까 소단 가치도 있고, 가격도 저희들이 크게 비싼 거는 아니고, 두 화분 가격인데, 하나를 한 화분에, 뭐 나누면은 15만원 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밟수가 열 몇 밟인데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항상 이게 저희들은 전진을 안 잘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샀듯이 샀듯이 본 나벨이 나갑니다. 나가고 요 아이들은 요 최근에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샀듯이가 인쇄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나벨을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고 일반 이래가 손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냥 일반 백지화에 된 데서 있습니까 나오는 거는 거의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부양 나벨을 또 따라갑니다. 요거 나벨이 아 요거는 꽃대 나오네요. 꽃 나옵니다. 여기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꽃 나옵니다. 여기 지금 꽃 나오는데 요거는 이 아이들은 물을 주시면 꽃 안 됩니다. 꽃이 안 나오고 요거는 페룰라 다이아나하고 알바 마리아 이구스타나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연한 이래가지고 그 페룰라를 피는 거예요. 페룰라를 피기 때문에 요것도 꽃이 큼직하게 와일드하게 핍니다. 밑에 잎은 반듯하게 펴지는데 꽃이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와일드하게 크게 이제 웅장하게 요거는 제가 전시했을 때 피했을 때 꽃이 14cm 나왔었습니다. 요게 14cm 나왔는데 요번에 분주를 해서 최소한 12cm는 꽃이 될 거예요. 분주를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12cm는 될 거고 요 아이 가격은 왜 이리 싸게 놓았네, 저렴하게 놓았네. 여기 보면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꽃대까지 해가지고 세 발브 해가지고 13만원 아유 가격이 혼돈이 되네. 13만원에 놓았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요 아이는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왔는 이유가 요거는 사또 나벨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무언체 분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또 나벨이 아니고 부양 나벨이 따라갑니다. 이게 그 꽃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요 나벨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양 나벨이 따라가기 때문에 부양 나벨에서 분주를 하면은 부양 나벨을 분명히 했으면 여기 인쇄했던 부양 나벨이 따라갑니다. 꽃 정말 꽃 예쁜 꽃이에요. 요거는 프린세스 꽃 아시죠? 프린세스 꽃인데 그 프린세스는 요 원래 아래 전형적으로 여기서 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냐 그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아이들이요. 프린세스는 그렇다고 입속에서 나온다고 꽃이 아니고 요거는 그 프린세스 고정품이에요. 입속에서 항상 나오는 거 이거는 원종의 비거든 원종은 아니네. 요것도 이제 그걸 했네. 프린세스 빅하고 티포 JD 캐스트로하고 JD 캐스트로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가격 뭐 저렴하긴 한데 발버수는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여섯 발버예요. 여섯 발버기 때문에
뭐 두 발브에 18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십니까? 그죠? 발브에 두, 그 세 발브, 여섯 발브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 그냥 일반 카틀레아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이래 그동안 번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이래가지고 부양에 이게 우크라이나를 판매를 하는 그 판매 기념으로서 아니십니까? 그 유튜브에 판매 기념으로서 아마 이렇게 가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야, 이것도 꽃 좋은 꽃이네. 요거는 티포 바론, 그죠? 티포 바론이 원래 물방울이에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요 품종들은 요 품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꽃들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뭐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운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기 뭔가 넣으면은 꽃들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물방울을 낳을 수 있는 기대. 여기에 오늘 나중에 그 바론을 판매하는데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한 거하고 뭐 확인한 거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뭐 기존 그 가격이 이제 정해지면은 거의 비슷하게 팔리는데 일단 물방울 꽃이 나오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튀겠죠, 그죠? 요 어떤 경우에서는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에 전진 세 개 붙었습니다. 전진 세 개 붙던데 이 왜 이래 가격을 이래 가지고 전진 10만원 전진 이거 따지고 보면 10만원 밖에 안 되네. 한 이게 전진에 이래가 한 이제 전진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보시면 30만원이에요. 30만원인데 이 전진이 3개 돼 가지고 지금 그 하는 것 때문에 잘 길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시아분이 나오는 거예요. 시아분이 나오는 겁니다. 시아분이 나오기 때문에 10만원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꽃 미확인입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한 거예요. 아, 요 아이도 바론, 그죠? 바론인데, 요 아이도 똑같이 큰 대주예요. 대주 가지고, 요 아이도 지금 전진이 지금 두 개. 다음에 내년에 낳을 수 있는 전진은 세 개입니다. 세 개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거는 보장을 합니다. 세 개를 가지고, 요 아이도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입니다. 아홉 발브인데, 요 아이도 꽃 저희들이 하긴 미약인 개체입니다. 미약인 개체를 가지고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고 요게 잘 봐보세요. 요거 아, 요 아이는 내나 똑같은 아니십니까? 바론입니다. 바론 셀프인데 요 아이들은 잠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꽃들 이래가지고 여기 입속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이래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물을 많이 주나는 게 이제 입속에서 꽃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분촉했는데 작년에 세력이 약해가지고 꽃들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올해 아마 이래가지고 꽃이 이 아이는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꽃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인데 요거는 단지 이제 꽃들 저희들이 확인을 한 꽃이에요. 이거는 물방울은 깡입니다. 꽃은 굉장히 나중에 영상 보시면은 꽃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꽃도 이게 한 12cm 정도로 크게 피는 아이예요. 그것도 그러고 이 아이는 특성상 좋은 게 뭔가 하다면 지금 현재 꽃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개가 여기쪽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요거 지금 자라면은 나오고 여기도 조금 좀 갑니다. 요는 아이들은 금방 아니십니까? 대주로 따라갑니다. 저기 분촉 현재 오래돼 가지고 요거는 다시 분촉 저희들이 분촉을 하면은 뿌리를 5cm 놔주고 다 절단을 해버리게 되면 1년간은 무조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희들이 당년에는 분촉을 해가지고 판매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꽃이 필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고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들은 판매를 저기는 이거는 작년에 지난해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분촉해 가지고 지금 다 나가는 거 올해 지금 분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분촉을 해 가지고 요걸 안정화 시켜 가지고 요 안에 뿌리가 최소한 아니었습니까? 20cm 정도 자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물을 주면은 바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아이도 발원인데, 요 아이도 발원인데, 요 아이도 꽃은 미학인 계집니다. 미학인 계집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꽃들 올리다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그래 하니까 바로 와 있으면, 여름에 이게 나오다 꽃이 망가졌었어요. 옆에 바로 지금 꽃들 하나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고, 여기도 지금 여기에 볼록하게 나오는데, 볼록하게 나오는데 터졌습니다. 다시 물을 안 주면 꽃이 됩니다. 요것도. 요거는 여기에서는 잘하면은 한 송이가 붙을 거예요. 여기는 두 송이가 붙더라도 여기는 한 송이가 붙을 거예요. 요쪽에, 요도 안에 지금 꽃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져보니까 꽃이 들은 것 같습니다. 꽃들, 요것도,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에 뭐 전진 여덟 개. 요거는 망가진 거는 이래가지고 뭐 빼더라도 일곱 개예요. 그러는 게 지금 꽃대가 나오는 게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대되는 품종이죠. 이것도. 이거는 아직까지 물방울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망가져가지고 꽃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물방울이지 아닌지는 뭐 셸프기 때문에 이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물방울의 그 확률적으로는 아주 저조하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물방울이 나오면은 바로 노또 되는 거죠. 노또. 노또가 돼가지고, 정말 이게 꿈에 그리던 물방울도 아니었으면 하나 소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정말 찬스예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잘라가지고 분주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요번 이제 추석 맞이 특집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나가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판매 가격도 요것도 20만 원. 발브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발브 되는 거예요. 꽃대는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원. 아, 요 아이도 발원이 그 확인이 된 아이예요. 단된 아이라 가지고, 요것도 뭐 좀 쳐다보면은 요게 지금 전진은 나오는 건 새로 키우기 위해서 꽃안 나오고. 여기도 전진이 몇 개고, 하나, 전진은 두개 정도고, 발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발버야 있습니까? 그죠? 가격이 25만 원에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하냐. 요거는 맨 마지막에 이걸 사시는 분은 조금만 있습니까? 그죠? 물을 안 주고 길러가지고 여기에서 신화가 정상적으로 잎이 피해지고 나면, 요 신화가 잎이 피해지고 나면은, 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기르는, 물을 만약에 주시더라도 이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저면적으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 종이컵 반컵씩을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너무 자주 주면은 얘들이 이게 이그 신화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까?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뭐그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모르시면은 항상 댓글이나 안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가 유튜브에 남겨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항상 참조를 해가지고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메시지로 보내면은 저희들이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판매를 했던 판매를 하는 거고, 또 시간 나면 수시로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제가 유튜브 상으로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카페 가입도 안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유튜브 뭐, 그 그래놔를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한 이유로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나 카틀리아나만 팔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방송을 보이면서 이래가지고 항상 모범이 되어가는 나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건강하세요.